네, 안녕하세요. 함께 떠들며 서로에게 더 깊이 들어가는 초대석 떠들썩쇼 오늘의 진행을 맡은 이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우리 임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뜰썩뜰썩 이미지예요. 네. 아, 벌써 떠들썩쇼 네 번째 시간인데요. 날이 갈수록 반응은 점점 뜨거워지는데 정작 시즌4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즌4지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기가 막힌 게스트를 모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똑같이 선물 오늘도 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오늘의 장인을 우리 임 목사님께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오늘의 장인? 어떻게 소개하지? 그래요. 이탈리아노? 커피? 마셔! 네. 오늘의 장인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평동에서 카페 알베르를 운영하고 있는 김근식이라고 합니다. 네, 아우 반갑습니다. 우리 카페 알베르를 운영하신 김근식 집사님을 뵈러 여기가 어디냐면 카페 알베르에 제가 직접 와 있습니다. 아, 이분이 김근식이라는 거를 나만 알았어. 알베로님 알베로님. 아니, 저도 그냥 알베로 집사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알베로가 그러면 이탈리아 이름이신가요? 예, 저기 이태리 가서 지낼 때 우리 아내가 이태리 이름으로 알베로라고 지어줬어요. 알베로 무슨 뜻이 있어요? 네, 나무라는 뜻입니다. 사모님도 이름이? 아, 아내 이름은 제가 빠체로 지어줬어요. 빠체? 평화, 샬롬. 아. 나무와 평화, 뭐야? 둘이 좋은 건 다가 있나? 아니 근데 제 뒤에도 이게 카메라에다 담기실까 모르겠는데 이런 소품이 너무 예쁘게 많아요. 와. 아, 여기는 못하냐? 더블 베이스도 있고.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면은 진짜. 이 화면에 다 못 담아서 아쉽네요. 너무 좋은 게 많아. 와 보세요. 아, 그러니까 카페가 정말 이 조그만 잔들이나 이런 걸로 되게 가득 차 있고 막 이것저것 소품이 많은데 네. 혹시 이런 걸 어떻게 사장님 직접 모으신 건가요? 예, 제가 이태리에 지낼 때하고 다른 여러 곳에 있을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하나씩 모았던 겁니다. 아, 이게 사실 우리 카페 H가 여기 와서 벤치메이킹 뭐냐? 벤치마킹. 벤치마킹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여 목사님도 여기서 한참을 계셨고, 우리들도 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흔치 않았거든, 이런 거. 그쵸. 근데 아까 내가 이탈리아노 했잖아요. 이태리 가서 커피 공부했다는 썰을 제가 듣고, 커피 공부하러 이태리 가는 분은 제 주위에, 오늘 만나신 사람 저 처음이야. 그 한국에서 커피를 하다가 좀 더 멀리 봐야 되고 멀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보다 먼저 커피를 마시고 즐겼던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 청년 때부터 커피에 관심이 있어요? 예, 원체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청년 때부터 굉장히 나름대로 커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 커피에 관심을 갖을 그때 청년 때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커피가 카페 문화가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전혀 없었죠. 저희 나라도 그때는 지금 커피가 거의 뭐 전무했잖아요. 예, 커피가 또 뭐 다방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주로 있었고 카페가 있긴 있었지만 거기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었어요. 빅스 커피가 대세였고 네네. 근데 너무 훨씬 이전부터 네, 그렇죠. 저기 안성기가 맥심 커피는 맥심 훨씬 이제부터 커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커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대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이방을 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미 이제 저는 커피를 한국에서 하다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한국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탈리아를 가게 된 거예요. 여기 또 사모님 고생시킨 사람 또 하나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성함이 빠체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네요. 여기서 지어졌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 나는 지을 테니까 너는 평화를 아, 근데 확실히 그 커피에 대한 뭔가 뜨거운 열정이 제가 눈에 보였던 게 지금 제가 혹시 그 로스팅 공책을 한번 저희가 봐도 될까요? 제가
여기 어디 있었어?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제가요 요한 목사님하고 또 스태프라고 어쩌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거리두기하고 딱딱 가까이 앉아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오면 여기를 앉아요. 근데 저분이 글씨를 모르고 조금 있다가 쓰고 물 뒤에다가 조금 더 쓰고 물 뒤에다가 그런데 저 사람이 나는 아니 가계부를 저렇게 쪼스럽게 쓰고 아니 정말 물어볼 수도 없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와 이런 식으로 와, 커피 로스팅에 대해서 커피 로스팅. 제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와. 왜 기록해요 근데 그거를? 기후나 온도, 날씨, 시간, 커피 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매일 기록해요? 예, 항상 기록해요. 근데 내가 매번 올 때마다 써. 저분 커피 한 잔 들고 뭐 해? 그랬어. 근데 진짜, 이야, 이런 게 몇 번 반대. 네 번 정도 있습니다. 와, 로스팅하는 카페를 여러 군데 가봤지만 이렇게 하는 데는 진짜 못 봤거든요. 야, 커피가 맛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여기 보시는 교회 가족분들 중에서도 사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커피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는 커피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기준이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알베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맛있는 커피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있죠. 사실은 이건 음식이고 비유식품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선호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렇죠. 이쪽일 수 있고 저쪽일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맛에 있어서 기준은 있습니다. 뭐냐면 커피는 일단 쓴맛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맛, 단맛 이 세 가지의 맛이 편차 있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얼마나 균형감 있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설탕의 단맛을 많이 연상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요새 그 달고나 달고나 예 달고나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구마 뒤에 군고구마 뒤에 나오는 조청 아 네네 그리고 그 칡 짰을 때 나오는 칡즙 이런 것들의 그 단맛하고 뉘앙스를 연결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칡이라니까 딱 온다. 예, 예. 그런 단맛이 커피에 있습니다. 설탕의 단맛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럼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게 맛있는 커피다. 그렇죠.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맛이 골고루 균형감 있게 나타나야 됩니다. 단지 이제 좀 어느 쪽으로 살짝 치우칠 수는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맛이 다 느껴져야지만 좋은 겁니다. 이태리에서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아요. 맞죠. 네, 한 두 개 좀 이렇게 들려줄 수 있어요? 커피를 공부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쪽 이탈리아 남부서부터 북부까지 모든 커피숍을 다 다닐 수는 없지만 그치? 나름 유명하다는 데를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프레소를 먹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집에서는 어떤 커피를 해야 되나 어떤 맛의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해야 되나를 고민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는데 그 베네치아 가가지고 드디어 답을 찾았어요. 영화에서 보던 이름만 나오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맛을 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알베로는 베네치아 오리지널 베네치아 커피를 에스프레소 나 근데 이게 이렇게 자꾸 머리가 까슬 가슴이 뭐니? 얘 무슨 나무가 이렇게 많아? 예, 이게 커피나무입니다. 진짜? 예. 이게 왜 이렇게 키가 이렇게 높게 자란 커피나무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키우셨어요? 10년간 제가 키웠습니다. 아니, 애물단지 근데 커피 좀 열었니, 너? 아, 지금 10개 정도 다녀왔어요. 저기 파란 거? 예. 네. 기온이 또 맞고, 그러니까, 아이고, 고마워, 수고했다니. 알베르네 딸이구나. 네. 아 사실 지난주도 제가 국수 얘기했잖아요. 네. 국수 얘기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먹는 얘기를 딱 점심시간에 하니까
참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알베르 사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혹시 가게 방문을 원하시거나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래 나오고 있는 연락처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이제 저희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아, 첫 번째 퀴즈는 제가 내볼 텐데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누가 당첨이 됐는가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에 몇 번째 분이 당첨되셨습니다, 누가 당첨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분은 아래 나오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퀴즈 제가 내볼게요. 오늘 우리 나와주신 알베로 사장님은 이것을 만드는 장인인데요. 진한 향과 풍미로 이제 우리를 아주 달래주는 역사 깊은 이 음료는 무엇일까요? 1번 커피, 2번 코피. 턱 뭐야? 아, 이거 없어? 내가 못 봤어. 오케이. 3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3번 좀 줄인 것 같다. 어, 맞아요. 뭐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랬니, 귀여워? 1번 커피, 2번 코피, 3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 셋 중에 정답이 무엇인지 아래 댓글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지금 댓글이 달렸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첫 번째 선물 받으실 분은 두 번째로 댓글 달려주신 분에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잘 봐주세요. 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임 목사님께서 한번 내주시겠어요? 우리 알베르 사장님이 운영하는 너무 예쁘고, 저기 못 보셨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맛있는 커피 이름은, 가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알잖아. 2번 알면서. 3번 알면. 알잖아, 알면서, 알베로. 셋 중에 뭐가 정답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셋 중에 뭐가 정답 같으세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고. 아, 두 번째 문제 정답은 3번 알베로. 알베로였습니다. 네. 근데 알베로 발음이 액센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알베로. 알베로. 오케이. 우리 목사님께서 몇 번째 분에게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는지. 다섯 번째. 지금 댓글 다는 분들 중에 다섯 번째 분에게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래 댓글을 통해서 누가 정답자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문제는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내주실까요? 아, 저는 커피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알고 싶어서 외국에 좀 가서 살다 왔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1번 이럴 수가. 2번 이탈리아. 3번 이건 먹었다간 탈락. 1번 이럴 수가, 2번 이탈리아, 3번 이걸 먹었다 탈락. 이탈. 어떤 게 정답 같으세요? 저는 탈 같은데요? 이탈리아. 네. 여러분 사장님 정답은 몇 번이죠? 2번. 2번이죠. 네, 2번 이탈리아가 정답이에요. 이탈리아. 커피를 배우기 위해서 이탈리아까지. 네. 나갔다 오셨죠. 마음에 들어. 네, 그러면은 댓글 많이 달리셨을 텐데 몇 번째 분에게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나요? 3번. 세 번째로 댓글 남겨주신 분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오늘 선물 빠졌잖아. 선물 얘기해야지. 오늘의 선물 역시 저희가 커피 마시러 왔으니까, 커피집 왔으니까. 커피를 선물로 받아가셔야겠죠. 아, 네. 아유, 이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사장님 선물 쏘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선물 당첨되신 우리 세 분께 이 카페 알베르에 오셔서 쿠폰? 두 잔 커피 쿠폰 두 잔씩 마실 수 있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했지만 들어오자마자 제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제 너무너무 오늘 재밌는, 진짜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교회 가족분들께 좀 어떤 인사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참 어렵네요. 그냥 격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같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 사회가 더욱더 따뜻해지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카페 피곤하다가 카페 문 탁 열면 그 향기에 힐링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힐링이나 살아라 우리 살자 이거죠? 그렇죠. 네, 우선 이것으로 오늘의 더블섭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즌 4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네. 어떻게 할까요? 커피 향. 커피요? 파이팅. 그렇게 파이팅하면서 시즌 4 마지막 더블섭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파이팅! 감사합니다! 시즌 5 기대해주세요!